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도 크리스가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구독자분 몇 분과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박 2일로 여기서 캠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고,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버섯이 조금 나올 거라는 희망을 지금 안고 왔는데요. 오늘 크리스와 함께 버섯 사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송이버섯을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자세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윗부분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조금 이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첫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되게 깊게 박혀 있네요. 지금 갓도 피지 않은 상태라 아주 좋은 등급의 송이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송이를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 회색으로 회색빛 잿빛이 나는 흙이 있어요. 그렇게 생긴 요 끝에 부분이 지금 회색빛이죠? 요렇게 된 버섯이 송이버섯입니다. 향을 맡아보시면은 향도 그 솔잎향이 나는 그 버섯이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꼭 다시 흙으로 다시 잘 덮어주셔야 다음 해에도 또 이렇게 송이가 잘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마무리까지 잘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송이 갓도 피지 않고 괜찮은 등급의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하나 더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금 계곡처럼 능선이 이렇게 살짝 지금 V자로 꺾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그래도 물이 조금 고이는 지역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서 송이, 줄송이를 11개 정도 찾은 지역인데, 올해도 여김없이 송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송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때 11개를 줄송이를 채취를 했는데, 다행히 같은 자리에서 송이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송이를 잘 채취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다음에도 또 비슷한 장소에서 또 송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뒷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사이즈도 괜찮고요. 안에가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는데, 네, 송이버섯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잿빛, 회색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잘 덮어주셔야, 그리고 다음 해에도 또 나고, 그리고 이 안에 아직, 나오지 않은 종균이 있어서, 이 사이에서 또 다시 또 버섯이 비가 좀 오면은 또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송이버섯 발견했습니다. 반갑다, 송이야. 아직 이렇게 땅이 지금 말라 있는 상태인데, 말라 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좀 경사가 있는 곳, 경사가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물이 그래도 이렇게 수분이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계곡 지역에 그래도 송이버섯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구독자분들도 땅 상태가 좀 많이 말라 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약간 좀 경사가 계곡진 데를
공략을 해보시면 송이버섯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꾀꼬리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이 꾀꼬리버섯이 노란색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흰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뒷면이 그 노란색 꾀꼬리버섯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 이 하얀색도 꾀꼬리버섯으로 식용 가능한 버섯입니다. 네, 이쪽에도 지금 꾀꼬리버섯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얘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꾀꼬리 버섯도 이 볶아 드시거나 구워 드시면 상당히 맛있는 버섯이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저녁으로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채취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송이는 현재까지 두 개 채취했지만 꾀꼬리버섯 같은 경우는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꾀꼬리버섯으로 이렇게 고기에 같이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이 버섯 중에 제일 큰 걸 찾았습니다. 얘는 가시 조금 핀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벌레가 엄청 먹었네요. 조금만 일찍 더 발견했으면 아주 좋은 버섯이 될 뻔했는데 벌레가 벌써 엄청 먹었네요. 네, 얘는 송이가 아닙니다. 생긴 게 비슷해서 송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송이는 밑에 보시면 흙이 회색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검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로 그리고 냄새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이렇게 드시면은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고 꼭 밑에 흙이 회색인지 아닌지 그리고 향을 맡으셨을 때 소나무 그 향기가 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줄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살짝 벌레가 먹으려고 한 흔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송이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송이가 머리를 이미 내밀었기 때문에 곧 벌레가 먹던지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채취는 했고요. 사이즈는 작아도 그래도 향은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누구 뼈인데 이렇게 야생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버섯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버섯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꾀꼬리 버섯이네요. 네, 지금 여기 꾀꼬리 버섯을 찾았는데 옆쪽에도 버섯이 하나 더 있습니다. 꾀꼬리 버섯 같아요. 이것도 아주 맛이 좋은 꾀꼬리 버섯 같습니다. 꾀꼬리 버섯이고요. 꾀꼬리 버섯이 하나가 있어갖고 그걸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버섯이 하나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꾀꼬리 버섯을 좀 많이 채취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여기도 지금 버섯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꾀꼬리 버섯이네요. 네, 꾀꼬리 버섯입니다. 네, 송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 밑에 여기 하나가 있고 요 밑에도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고요. 갓이 좀 피긴 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쁜데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밑에 송이 씨앗이 지금 요 옆쪽에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자라라고 냅두도록 하고요. 이 한 곳에서 송이를 두 송이를 채취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계속 간간이 송이가 한두 개씩 보이고 있어요. 지금 버섯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한두 개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한두 개씩 이렇게 찾아내는 이 재미로 산에 오는 것 같아요.